여수시의회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공개로 추진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단 하루만 공개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흥 버스터미널의 시설 노후화와 악취가 심각합니다. 보수공사도 진행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남의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조성됩니다. 국비를 포함해 사업비 29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미세먼지 차단숲 53곳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고사목이나 칡넝쿨 문제에 대한 사후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방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여수시의회는 감사 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공개 요구를 지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단 하루로 제한했는데요.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한 해 동안 수행됐던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을 검토하는 행정사무감사. 해마다 9일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됩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감사 전체 기간이 생중계로 시민에게 공개되고 녹화 자료 또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의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한 질의 내용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고 의회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수시 의회는 그동안 각 의원들이 관계부서 직원을 불러 1대1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부터 지속해서 공개로 전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전체 감사 기간을 생중계하고 질의와 답변을 기록한 회의록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는 겁니다. 가장 특이할 점은 뭐였냐면 전남북에서 11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만 1대1 면담 방식으로 회의록도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전체 다 공개하고 그것을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하게 하고.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감사 마지막 순서인 강평 과정 하루를 공개하겠다는 입장. 현장 답사와 관계자 면담 등 일정 조율이 필요한 점을 이유로 들며 점진적으로 전면 공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단체나 NGO 단체에서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7일 동안에 3일은 공개적인 회의를 하고 4일은 대면하고 현장으로 그런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8대 의정구호로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외친 여수시의회.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감시 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째를 맞아 지역사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 시민단체들은 31일 대형 쇼핑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핵심에는 옥시와 애경이 있었지만 책임 비율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살균제 조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업이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남군 산이면에 오는 2025년까지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는 배추 등 김치 원재료 수급 불안과 물량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되며 김치 제조업체 등에 김치원료를 공급하게 됩니다. 공급단지에는 하루 50톤의 절임 배추를 생산하는 시설과 배추 만 톤을 비축하는 저장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전남도는 절임 배추를 생산하면 원물 배추로 판매하는 것보다 100억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통체증에 대중교통 이용할 계획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고흥에서는 유일한 대중교통이 바로 버스입니다. 명절을 맞아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고흥의 버스터미널은 여전히 노후와 악취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천여 명이 이용하는 고흥 버스 터미널입니다. 고흥에는 다른 대중교통이 없어 터미널은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자 타 지역민들에겐 첫 번째 관문인 곳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수년째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 벽면은 쩍쩍 갈라져 있고 거미줄이 걸려 있는가 하면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도 많습니다. 또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어 버스가 오가는 곳에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에서 나는 악취입니다. 남자 쪽이나 여자 쪽에서는 냄새가 제일 심해요. 나도 운행을 자주 하는데 냄새 때문에 많이 참고 집을 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냄새가 나서 제가 화장실 별도로 이거 실내에서 꺼내가지고 딴 데다 둔가 해야지 이거 좀. 네, 터미널 여자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걸어가면 꽉 찰 정도로 통로가 굉장히 비좁고요. 이곳은 현재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요. 세 차례 보수 공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잇따른 민원에 보수도 시도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고흥군 관계자는 준공 당시 정화조 용량이 적었고 냄새를 완전히 빼지 못하는 구조라며 화장실을 따로 신축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이 다가오는 만큼 임시 환경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 청소업체에 의뢰하여 관내 4개 터미널 일제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흥버스 터미널은 이용객 수가 많고 시설 노후화와 화장실 청결 문제로 그간 끊임없이 환경 개선 논의가 있었던 만큼 청소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위생 상태를 개선하겠으며 임시 대책으로 추석 명절 기간에는 문제가 완화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정치인들이 관련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특히 내년 3월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물 제공 등 기부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선거법에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남도가 목포 오감수변공원과 대양산단에 조성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수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산림청 전문가와 합동으로 미세먼지 차단수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설계 대비 키 큰 나무 식재 수량이 줄고 고사목 발생과 측넝쿨 방치 등의 문제가 발견됐으며 11월까지 사후 관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며 전남에는 목포 등 17개 시군에 53곳이 조성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는데요. 현재 5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3곳을 더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전라남도 유광식 출산지원팀장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도청 출산지원팀장 유광식입니다. 네, 전남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 총 5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하셨던 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공공산후조리원은 2015년 광역시도 중에 전국 최초로 시작해서 민선 7기와 8기에 이르기까지 전라남도 저출산 극복과 열악한 우리 도의 출산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우리 도내 거점별로 현재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처음 시작할 때는 민간산후조리원과 비교해서 반신반의한 반응이 있었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의 만족도가 지금 매우 높은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8년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때 만족도가 한 93%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총 2,800명입니다.
이 중 2020년 이용자는 382명이며 2021년도에는 이용자가 90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략 3배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드 코로나 시대임을 감안할 때에도 우리 도민들로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 같은데요. 이용자들에게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2주간에 이용하게 되는데요. 2주간 이용료는 보통 154만 원 정도, 이는 도내 민간 산후원 조리원 이용료 평균 한 201만 원 정도인데요. 이 중에 취약계층이나 둘째 이상 가정들은 46만 원만 납부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대략 108만 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매년 개소당 전담인력,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미화, 조리, 세탁인력 등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와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비, 그리고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요금 감면 혜택과 또 산후 마사지 방법과 유식 만들기 교육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취약계층과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등 이 대상에 해당되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이 앞으로 세 곳 더 설치가 될 텐데 관련 계획도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정한 선정 절차를 거쳐서 도내 거점별로 지방 소멸 대응기금 중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하여 총 3개소를 추가로 설치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도민들께서 도내 전 지역을 30분 이내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여 지금보다 쾌적한 출산 후 양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형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해서 전라남도 유광식 출산지원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남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로 나타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30일 하루 순천 724명, 여수 538명, 목포 536명, 광양 276명 등 3,9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6,083명이 나왔던 지난 23일과 비교하면 36% 감소했습니다. 신안 퍼플섬에 있는 배전철탑을 보라색으로 단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 전남본부는 신안 퍼플섬이 보라색 섬으로 널리 알려진 만큼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철탑 6곳 가운데 2곳에 보라색을 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전남본부는 앞으로 나머지 배전철탑도 연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 수목원 산림박물관 전시실이 새롭게 구성됩니다. 산림박물관은 학예연구를 통해 확보한 난대림 분포 현황과 대표 수종, 생활 유물 등을 새롭게 수록하고 전문 전시업체 공사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제2전시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대장군전 제작과 사용과정을 디지털 영상으로 제작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의회가 호남 고속철도 종착역 목포 강진 구간 연장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습니다. 강진군의회는 호남선 종착역이 목포역에 그쳐 강진, 해남, 장흥 등 서남부권의 교통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고속철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진광주 고속도로와 남해안 철도 교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강진역 KTX 운행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장흥군과 대한체육회가 체육인재개발원 2단계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장흥에 건립 예정인 체육인재개발원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하고 요트와 카누 등 해양 스포츠 기반을 위한 2단계 사업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체육인재개발원은 사업비 368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4년까지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